우리 또 박명수 씨하고 정준하 씨 국꿈을 만나러 갔다 온 것도 행운의 편지 때문이거든요. 참 다행스럽게도 많은 시청자분의 응원 덕분에 저희가 이 행운의 편지 오늘로써 모든 임무를 완수했습니다. 와, 올해도 걸렸다 진짜. 고생했다. 근데 요즘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빠진 게 있는데? 눈치 빠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. 맞습니다. 사실은 그 박명수 씨가 썼다가 저한테 전달을 못해서 본인이 하게 된 벌칙이 있어요. 이게 그 상의 탈 이후 가슴 부분에 하트 스티커를 붙이고 등에는 재석 경은이라 새긴 채 거리를 활보하며 운동하기인데 실제로 안 한 게 아니고 찍었습니다. 맞아. 잘했잖아요. 진짜 재밌어요. 이제 그 3월 달에 촬영을 했는데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내부 회의를 거친 결과 10명이서 시사를 하면서 10명이 다 너무 추접스럽다. 네, 지금 이거는 좀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아무리 벌칙이지만 이거는 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. 찍었었어요. SNS로 맞아, 찍었어요. 우리 다. 라고 해서 그 당시 방송을 내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잠깐 오늘 좀 준비한 화면 있죠? 오늘 저 명수 형이 드디어 이제 오늘 그 벌칙을 하실 차례입니다. 왜냐면 날이 이제 많이 풀렸어요. 이제 드디어 봄이 왔거든요. 제가 저거 다 했어요? 그때 봐! 저 당시 대단했습니다. 근데 좀 괜찮으세요? 자 이제 그만 보죠. 예, 못 보겠네요. 안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. 자 여러분, 우리 마무리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. 아 뭐야? 마무리 있는 그대로 솔직히.